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드나다 얘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화성에 있는 키핑장입니다. 이름은요, 백화빈의 다육 키핑장이에요. 처음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요 키핑장. 오늘은 홍보 영상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키핑장과 그리고 옆에 판매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동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요, 여기 주소 보여드릴게요. 먼저, 백화빈의 다육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고, 향랑읍. 여기가 화성이에요. 화성 황나무 바란서로, 바란서로입니다. 1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주소는 화성시 장집리 351-5번지예요. 이렇게 두 분의 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두 분의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처음 저 방문을 하는 현아다육이고요. 여기 보시면 화성고등학교가 있어요. 저기가 고등학교거든요. 화성고등학교 바로 보면 정문이 아니고 옆에 길에 보면 이렇게 큰 돌 차로가 있거든요. 여기 맞은편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요, 백화빈의 다육 캠핑장. 여러분께서 이곳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볼게요. 여기가 다육 도소매 세일 카드 환영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육이 농장을 농원하시는 분들께도 드리고 도매로 드리고 그리고 소매도 판매를 하시고 다시 수입 받아서 키워서 역수출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판매동부터 보여드릴게요. 판매동인데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은 여기 화분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육이가 있으니까 화분이 필요하니까요. 기본 화분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요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판매할 수 있는 동이에요. 이곳은요, 여러분 도매 소매 다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여기 멀로 철로라가 아니라 멀로 군생, 자연군생을 여기 삽목판 밭이죠? 이렇게 다육을 밭으로 만들어서 지금 멀로 군생, 자연군생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요런 거 다 도매, 소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하시는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오셔서 도매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요. 화분에 심어진 것도 뽑아서도 판매를 하고, 이쪽에 보시면, 어린 이제 멀로 군생을 수입을 받아서 애기, 완전 애기, 우리 이제 애기 손보다 더 어린 그런 조그만 멀로 군생을 수입을 받아서 이렇게 키워내서 또 도매로 드리고 소매로도 판매를 하시는 그런 농장입니다. 농장이고요. 여기 지금 주 품종이 보니까 멀로 철화도 이렇게 심겨져 있지만 멀로 군생을 주 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아이들도 수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키우고 있는 이런 아이들 색깔 너무 이쁘죠. 작아도 이렇게 화분에 식재를 해놓은 거고, 애호념 속 아가들 이렇게 있고, 이 멀로 군생이에요. 그러니까 주 품종이 멀로 군생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하시기도 하지만 요거를 키워내서 이렇게 사이즈 큰 품종 멀로 군생도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다 도소매로 판매를 다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신다고 해요. 가격이 굉장히 좋대요. 좋다고 해서 우리 이제 그 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셔가지고 도매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도 오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셔서 가져가서 키우신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판매동인데 재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그 모종 그 사각 그 모종 포트 있죠. 6cm 포트, 거기에다가 잎꽂이나 아니면 립토스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키우고 계시고요. 이제 첫쪽은 키핑장인데 키핑장 안내도 제가 잠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 지금 얘네들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뿌리도 내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품종들, 이런 아이들 모두 도매, 소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쪽에 보시면 저 박스가 보일 거예요. 저기에 지금 그 수입 묵은둥이, 수입받은 묵둥이 수입 군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미국에서도 그 미국에다도 보내드리고, 또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 대만 대만까지 와드 수출을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도소매 가능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수입을 받은 닭들, 군생들은 또 우리 여기 국내에 있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께 도매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우리 닭을 키우시는 분께는 또 소매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상호가 백합인내 다육이잖아요. 백합인내 다육, 이렇게 화성, 장집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이런 제스타 철아, 이런 아이들, 뭘로, 여기는 군생들인데 엄청 컸네. 여기는 많이 키워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도매도 가져가실 수 있고, 소매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름표는 없지만, 보니까 이렇게 콜로라타, 라탐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우도 지금, 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이런 아이들, 모두 여러분께서, 보시고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매를 해가실 수 있는 품종들이라고 해요. 여기는 금이 이렇게 신겨져 있고요. 방금 물을 주셨네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보면, 이거 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다 가능하니까, 도소매 다 가능한 그런 다육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그 마사가 눈에 띄는데요. 세척마사. 거기에다 깨끗하게 이렇게 치질을 해 놓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골라 가신다고 해요. 금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모종 판에, 모종에, 저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런 준비가 되어 건가 있습니다. 봐요. 물처럼 막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거 아닌가? 이것도 제가 가격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여기도 아주 가득 찼는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그거 같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아, 요거 관심 있으시면 여기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색깔이 붉은 톤, 노란 톤, 뭐 탈피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리토스도 저쪽에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와, 여기 다 가득 채웠구나, 이걸로. 입꽂인 줄 알았더니, 마호가니였네요. 이거는 금다육들인 것 같아요. 금다육들도 이렇게 있고, 리톱스도 한쪽에, 금이고 살구미 임금 아시는 거죠? 여기도 리톱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다, 이런 거, 지금, 사장님께서 판매를 하신 다육들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구경하셔서, 이런 관심 있으시면, 오셔갖고 다,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실 것 자, 같아요. 여기 애완용소 아가들 할로윈인데요. 요런 아이들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도매로 사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요. 무조건 도소매 오시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일반 분들께서도, 도매, 소매 다, 좋은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백합인내 다육입니다. 백합인내 다육 화성에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처음 방문해서 이렇게 판매동에 있는 내부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톱스도 이렇게 있네요. 전체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뭐 도매 농장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이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많은 것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이 동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수입도 받아서 수출도 하시고 또 수입 받아서 여러분 우리 국내에 있는 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소매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사장님께서 직접 애기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또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또 공급해드리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육 무역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다육 무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처음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곳 화성에 있습니다. 백합인내 다육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한 가지 소개해드릴 거는 저쪽 보면 너머로 캠핑장이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동이 달아요. 신축 하우스예요. 저쪽은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사장님께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판매 동이지만 저쪽에는 이제 다른 분이 운영을 하셨던 하우스인데 저기를 이제 사장님께서 인수를 하셨대요. 하셔서 키핑을 이제 주시려고 인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가서 키핑장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까우게, 근거리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도 저기에다 키핑을 하시고 지금 맡겨놓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버스 타고 올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키핑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편에 있는 게 지금 다육이네,
백합인내 다육 키핑장이에요. 여기 전화번호 여기 밑에 있고요.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굉장히 이제 그 깨끗한 신축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엄청 깔끔하고 쾌적하게 지어져 있어요. 에어컨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방충망을 열면 이게 출입구가 요 양쪽에 두 개가, 여기도 출입구고요. 요쪽에도 출입구예요. 출입구고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이제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바닥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난 벽돌로 해서 해놓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실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열렸네. 이쪽에 가면 휴게실이에요. 방이 방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실 있고, 입구에 이제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다 채워놓지는 않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분갈이 할 수 있게끔 이 다리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흙을 놓고 분갈이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키핑장 내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 다이 키핑 다이도 이렇게 막 이제 해놔서 엄청 깨끗하고 물때도 하나도 안 꼈고요. 아주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방충망 이렇게 파랗게 옆에 이제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가 있고 방이에요. 여기가 휴게실이죠. 휴게실이고, 여기서 이제 쉬실 수 있고 먹을 거 간식이나 뭐 나눠서 드실 수 있는 휴게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에어컨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고, 그 전에 여기서 다육이를 운영하시고 키우시던 분이 금다육을 하셨대요. 금다육을 하셔서 에어컨을 양쪽에,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정수기가 이렇게 물을 깔끔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그다음 커피, 뜨거운 물도 나오죠. 싱크대 시설 깨끗하죠. 이렇게 싱크대도 잘 예쁘게 나아졌고, 안에 접시도 이렇게 있네요. 깨끗하죠. 여기서 이제 먹고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 와서 이제 다이를 보여드릴게요. 다이가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이가 한 개, 두 개, 셋 방부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장님께서 아까 길이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옆에 길이가 한 1300 정도 된대요. 1300cm. 그리고 옆에 길이는 방부목 한 장 길이 3.6m. 그러니까 여기는 1.3m, 이쪽, 이쪽은. 그리고 이쪽 길이는 3.6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키핑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복도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이 한 개당 회원비, 키핑 회원비는 5만원이래요. 월 5만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월 5만원. 오, 굉장히 저렴한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화성에 있고, 거리는, 이제 수원 가깝고, 평택, 안중, 그리고 안양, 시흥, 가까워요. 가깝고, 저쪽에 어디야, 제가 사는 부천? 부천에도 이제 차 안 막히면 1시간 이내 거리로 오실 수 있는데, 저기 이제 키핑하고 계시는 분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네 다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미 들어와서 그 다육을 키우고 계시는 분의 저 끝에 부분에 있어요. 그분의 다육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도 시설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수도, 여기 중간에 보면, 샤워기 저기 있네요. 저렇게 수도 시설도 이쪽으로 옆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기가 나올 수 있는 에어라고 하죠. 에어도 이제 바람 물을 주면 물을 털어낼 수 있는 요런 에어 장치도 다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 바람이 나오면서 물 떨어지죠. 이렇게 바람이 나오잖아요. 러시도 돼 있고, 여기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세요. 회원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사용을 하신대네요. 제라늄도 키우시는 매니아분들도 계시나 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다육 키핑장에 제라늄이 환경에 맞냐? 그랬더니 맞으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라늄도 키우고 계셔요. 제라늄도 종류가 엄청 많은가 봐요.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제라늄도 세 다이를 이렇게 키우시는 매니아분이 이렇게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사신다는 분이 이렇게 키핑을 하고 계시는데, 색깔 거 너무 이쁘게 잘 키우고, 완전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제가 처음에 이제 둘러보면서 너무 이쁘다.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환경이 지금 겉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다 시원하게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판매동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저기 다육들 여기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다육 생활을 하시거나 키핑을 하시면 좋으신 점이 하나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도소매를 다 하시잖아요. 사장님께 이제 다육이를 구매하시게 되면 엄청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네. 그 특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이렇게 예쁜 다육들, 그리고 요새 지금 수입 다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수입 다육을 사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키핑하시는 분이 원하시면 저렴하게 드리고, 그리고 도소매를 또 원하시는, 도매를 원하시는 이제 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예약을 해 두셨다가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시게끔 그것도 해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많이 이제 많은 물량의 수출을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서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역수출을 하셔갖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세요. 여기는 그 백합 있네. 키핑장. 키핑 다육 농장이고요. 다육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목적은 첫 번째로 키핑장 회원을 모집합니다. 키핑장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과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도소매. 저기 옆동에 판매동이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도소매가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수출을 하시느라고 포장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잠깐 봤는데 와 이뻐요. 요새는 중국에서 들어온 다육들이요. 정말 건강한 아이들,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수입받은 그 묵둥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아주 단단하게 길러서 오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깝게 사시거나 여기 키핑을 하시게 되면 그런 다육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는 거 특혜죠. 여기 매니아분이 키우시는 가이아가 이렇게 생긴데 세상에, 가야 이렇게 물드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이쁜데 이렇게 봐도 되죠? 매니아분이 키우시는 거, 가인이라는 품종 창을 여기를 많이 키우고 계시네. 라탐이 이렇게 예뻐져요. 와, 이거 라탐. 대박이죠? 와,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 창들?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계시네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지금 매니아분이, 재료유물 하시는 분, 저쪽에 보이시죠? 저기랑, 서울에서 오신다는 분, 네 분이랑, 저 네 다이를 함께 쓰신다고 하셨고, 한 분이.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세 다이를 한 분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요렇게 지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 그 다이 하나 사용하시는데 월 키핑 회원비가 5만원이래요. 5만원. 저렴하죠.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요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설은 뭐 최첨단이죠. 보시면, 여기 위에 저기 커튼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보온 커튼이고 제일 위에 꼭대기 있는 거는 차각막이에요. 요새 차각막은요 까만색으로 안 하고 은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은색으로 하면 빛을 반사시킨대요. 근데 까만색 차각막은 열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짓는 키핑장들의 그 차각막은 거의 은색으로 빛나는 은색 차각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지금 지어놓고 그 키핑 회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백합인내 다육 키핑장 오늘 안내를 제가 와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샤워기를 걸 수 있게, 이게 물 호수거든요. 물이 나오는 다이마다 다 옆에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왜 물 호수가 안 보이지 했더니 여기 다이마다 다 걸려 있었네.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걸어 여기 보시면 저기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옆에 호수가 이쪽에도 그렇고 다 있구나. 이쪽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한 다이당 하나씩 쓰게끔 이렇게 호수들이 걸려 있네. 두 다이에 하나씩 쓰게끔 돼 있구나. 두 다이에 하나씩 쓰게끔 돼 있네. 하나에 하나씩 걸린 게 아니라 두 다이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한 다이 걸쳐서 하나씩 이렇게 가깝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놓고, 하우스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하우스로 해서 안쪽에 여기 비닐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비닐, 또 바깥에도 이렇게 비닐이 말려 있잖아요. 바깥에도 있어서 이중으로 해서 하우스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안쪽에도 여기 커튼, 여기가 이제 봉이잖아요.
여기 커튼을 여기서 내려오게끔, 겨울에 춥지 않게끔, 여기서 안쪽으로 또 하나 더해서 보온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신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방충망도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아주 깔끔하죠? 환풍 시설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환풍 시설도 이렇게, 기둥에 다이 하나에 하나씩 다 붙어 있고요. 저거는 열풍기 같아. 동글동글한 거는 열풍기고, 이렇게 해서 완전 쾌적한 최신식 키핑장 시설로 지어놓은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첫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평리, 뭐 비봉, 팔탄, 이렇게 간판이 보여요. 그리고 화성고등학교 치시면 그 앞이에요. 바로 앞이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여기 백합인내 키핑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수원, 평택, 광명 뭐 이쪽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멀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시기도 편하고요. 주소는 제가 옮겨 드릴 테니까,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찾아와서 사장님과 상담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방문으로 해서 이렇게 키핑장 소개와 홍보 이렇게 해드렸는데, 화성에 자리 잡고 있는 키핑장, 새로 지은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키핑장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렸네요. 키핑장의 월 회비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5만원. 아주 좋죠? 여기가 나가는 입구도 하우스가 앞으로 보온 커튼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 마지막에는 방충망과,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샤시로 해갖고, 하얀 샤시죠.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지어 놓으신, 키핑장, 백합인내 키핑장, 백합인내 다육 키핑장,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백합인내 다육 키핑장 옆에 있는 노숙장이에요. 노숙장도 이렇게 다육이 있어요. 여기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대요. 키핑장에서 키핑을 하실 때 노숙하고 싶다 이런 다육들 있잖아요. 그래야 예뻐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료 안 받고 마음껏 노숙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 달이 빌렸는데 키우다 보면 모자랄 때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곡상에서도 넓게 확보를 해놨지만 며칠 안 가서 모자라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다육이가 있을 때 노숙을 시켜서 여기다 마음껏, 자리가 있으면 마음껏, 어떤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래요. 여기 차광막도 해놨고요. 비닐도, 비가림도 다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뭐 생노숙장은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막이 없어갖고 바람이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게끔, 거치는 것 없이 바로 직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여기는 노숙장입니다. 캠핑에 오시면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노숙장을 마음껏 활용하셔도 되신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어요. 어머나, 이건 뭐래? 너무 이쁜데요? 이거 노숙장에서 크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인가? 너무 멀리서 봤는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여기 노숙장에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이 아이네. 이름표는 안 꽂혀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장님께서 다 이름을 아시니까 안 꽂혀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노숙장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모두 도소매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오시면 꼭 들러서 여기 있는 다육들, 예쁜 아이들 쏙쏙 골라서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 그 노숙장에 있는 사장님의 다육도 같이 보여드렸네요. 자, 여기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입 받은 거예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런 거 찾으시는 분, 우리 농장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수입받은 다육들 보실 수 있고, 구매도, 도소매, 그러니까 소매도 하시고 도매도 다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사장님과 상담하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상품이 있다면 미리 예약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들어올 때 2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셔서 이제 사장님과 이야기하셔가지고 예약을 해 두셔도 좋다고 하고요. 소매도,
소매도 판매하신대요. 여기도 소매 이제 물건 받은 거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으셔갖고 키우셔가지고도 도소매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사장님과 이야기하셔서 좋은 상품으로 또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에 있는 백합인내 다육 농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판매를 하시는 다육이도 키우시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육이도 심어서 판매도 하시는 여기 곳이고요. 키핑장을 저쪽에 키핑장이죠. 키핑장을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다육이를 구매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드린다는 그런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이렇게 처음 방문해서요. 화성에 있는 백합인내 다육 키핑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다육이도 도소매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홍보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